안녕하세요. 호야제와 지금 잠깐 부모님 댁에 왔는데요. 오늘은 저 호수 위에 물오리들이 저렇게 수영을 하고 있네요. 물 그림자와 호수가 아주 예쁘게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날씨는 좋고 오늘 날씨는 봄날씨처럼 따뜻합니다. 바람 살살 네, 바람도 살살 분대요. 어머님 댁 호수 앞에 지금 저희가 산책을 이렇게 나왔는데요. 마른 갈대인데 이 물 위에 비치는 갈대가 너무 예뻐서 지금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네, 들이댔더니 너무 예쁘죠? 예. 오, 좋아요. 네, 갈대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인사하는데 얼굴 내면서 어디 갔어? 도망가 버렸어. 도망가 버렸어. 얼굴 보였더니 도망가서. 니도 초상권이니? 어? 얼굴 공개하는 게 싫은가 봅니다. 예, 초상권이 있나 봅니다. 도망갔습니다. 예. 짓기만 하고 도망갔어요. 그래, 알았어. 너에게도 초상권이 있구나. 미안하다. 이쪽으로 왔더니 또 가고 있어. 아, 정말. 어디 가니, 애들아? 나는 너희들한테 가고 있단 말이야. 거기 숨어 있었었구나. 한 바퀴 뺑 돌아서 너희들 만나러 왔더니. 또 그냥 막.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니? 애들아, 너희들 만나러 여기까지 왔다고. 또 가고 있어, 저쪽으로. 그냥, 수영하러 가고 있는 모습이나 보여주자. 열심히 가고 있어. 보여 여기 지금. 이렇게 좀 대해서 보여줄까? 오, 예쁘다. 여기 나무 그림자랑 붙여가지고 가는 게 보이죠? 그림자가 멋있습니다. 우리 가도 어느새 어머님 댁 들판에는 봄이 와 있네요. 남쪽에서 부는 봄바람이 제가 사는 도심에도 곧 불어오겠죠? 이제 어머니 혼자 계신 고향집에 와보니 아버지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봄을 기다리며 지금까지 어머님 댁에서의 힐링 봄이 오네요 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